야, 큰일 날 뻔했네. 아까 여기서 저쯤 깨졌을 때 이거 매도 들어갈까 고민했었는데 아주 잘못될 뻔했어. 저기가 최저점이었네. 왜 또 돌아간디야? 잘 내리다가 역시나 저가 매수. 고점에서 청산 물량 치열하군요. 자, 오늘 차트 한번 쭉 살펴본다면은 고점에서 지금 14,492의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중. 어제는 꽤 많이 상승했었는데요, 오늘은 프리장부터 좀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큰 박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단 하방이 유리한 장세가 맞기는 하네요. 오늘은 새벽에 굉장히 중요한 금리 발표도 예정되어 있으니 늦게까지 매매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비님을 응원하는 팬 중 한 명인데요, 요즘 너무 짧은 손절로 슬럼프이신 것 같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매매 방식이 다른지라 저도 제 나름의 매매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 요새 제 매매 방식이 시장에 통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시장이 와리가리 속에서 박스 장세가 나타난다면은 잦은 진입이 잦은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요 근래 방향 나오는 장이 없어서 잔잔하게 매매해야죠.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 너나 잘하세요. 따라가도 될까요? 이거 담보금이 양 이만해져가지고 웬만한 자리 아니고서는 들어가들 못하겠네. 이거 좀 다시 쌓아놓으려면은 확실한 자리 한두 개만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담보금이 한 5천만원 언저리 정도 다계약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는 진입을 줄이고 지금 계약수로 좀 길게 바라봐야 하는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제 했었어요. 잔고가 좀 쪼그라들어서 돈을 뺐더니 이게 또 요즘 장세가 단타 매매하고 막 그럴 장세가 아니라 좀 끌고 가야겠어. 왔다갔다 매수매도 그게 안 돼요. 막 꺾고 박스를 쳐서 양 싸다고만 어제도 한 네다섯 번 맞은 것 같아. 그래갖고 오늘은 좀 다른 전략으로 대응하려. 대기 중 진입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하루에 한 두 번만 들어갈래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시드 출금하셨나요? 출금은 진작에 했어요. 저기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야, 큰일 날 뻔했네. 아까 여기서 저쯤 깨졌을 때 이거 매도 들어갈까 고민했었는데 아주 잘못될 뻔했어. 저기가 최저점이었네. 왜 또 돌아간디야? 잘 내리다가 역시나 저가 매수. 고점에서 청산 물량 치열하군요. 싸움들이 치열해. 고점 한번 쉽게 내주질 않고 저점 한번 쉽게 내주질 않아. 쉽지 않은 장세구만. 제가 바라봤던 바 선행 2선 지지선을 이탈했어요. 못 먹어도 고 해야 됩니다. 못 먹어도 고. 야, 이거 한 계약밖에 안 들고 있은 게 뭐 절반 청산하고 보고 뭐 그런 것도 안 되겠네. 잠깐 익줄. 여기까지 청산 왔다. 40포 익청 맛있게 묵었네요. 코비! 11월 달은 월봉 양봉 기대하는데. 양봉 기대한다. 요, 뭐야? 오, 뭐야? 요, 창대 양봉 출현. 이게 무슨 일이람? 창대 양봉이 출현했네요. 으따, 잘 가누. 으따, 잘 가누. 헤헤이, 날아가누. 뭐야? 이마롤이야 또? 본장 스타트!
오늘 매도는 별로 좋은 포지션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내려오면 매수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당일 시가도 넘겼죠. 양전됐죠. 어제 고점도 넘겼죠.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아직까지는. 전날 시가 지지하고 당일 시가 돌파에 양전. 전날 고점까지 돌파하며 본장을 개장한 상황. 이건 위로 봐야겠는데. 매도 체결 평당 가격 562에 매도 진입. 야, 뭐야. 그렇지. 지지 후 반등? 못 넘어가? 오, 꼬리? 오, 일단은 본청. 뭐야, 이게? 고점을 확인하고 쌍고 맞았네요. 일단 본청이요.